Nice Game TV.여러분들은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그건? 뭔데? 뭐 하기 전에 내 상의 좀 해.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누나 하지 마요. 왜? 넌 하지 마요. 넌이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 유. 이걸 그냥. 야, 유학원 출신이라. 자, 여러분들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시다. 1부는 일단 팀이 전체적으로 다 잘했어요. 근데 미드 갈리오가 초반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네. 어쨌든 그걸 잘 풀어나가면서 명장면도 몇 장면 만들어냈고 뭐 듀란드 석상의 멋있는 장면 두 장면과 함께 뭐 이렇게 도망가면서 아슬아슬 살아가는 뭐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확실히 장인님은 저희가 뼈저리게 알 수가 있었고요. 아 왜 치마에 공감하시나요? 뼈저린 게? 아이고 요즘 아유 같은... 이걸 그냥 뼈를 막 분질러 볼라.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는 네. 엄청 공감하실 텐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2부 바로 시작해 볼게 보겠고요. 저희 후원해주고 있는 지금 서치 중입니다. 저희 네. 후원해주고 있는 모주룩에서 준비한 오늘 두 번째 할인 상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자 첫 번째 상품은 바로 라운드 티 MTN 라운드 티였고요. 바로 두 번째 상품은 이게 진짜 바로 야구 점퍼 네. 플러그 야구 점퍼입니다. 두 가지 색이 준비되어 있어요. 검은색과 와인 블랙 와인 두 가지 색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상인으로 희열이 연구소 55,000원이지만 특별히 49,000원에 오늘만 이 모주룩의 장인어른 모주룩 장인어른 방송되는 시간에만 할인이 되고요. 수량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말하고 싶었지. 사이즈는 정신 차리시라고. 미디움부터 2X 라지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컬러는 와인과 블랙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좀 약간 타이트하게 입어도 괜찮고 헐렁하게 입어도 괜찮아요. 맞아. 타이트하게 그리고 헐렁하게 어떻게 입어도 정말 잘 어울리는 코튼과 레더 소재 믹스가 돋보이는 스타디움 야구 점퍼입니다. 네. 바디 부분은 따뜻한 기본 코튼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슬리브 부분은 높은 레더 소재. 슬리브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네. 팔 부분, 팔. 그렇죠. 이 부분이 레더 소재입니다. 네. 레더 느낌 나죠? 그렇게 레더 느낌이 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쪽이 기모 안쪽 안감이 그렇죠. 일단 기모면은 무조건 따뜻하거든요. 무조건 따뜻하고 네. 여기가 레더 소재로 되어 있다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여러분 놓치면 후회합니다. 진짜 이게 블랙이고 이게 블랙이고 와인색 한번 볼까요? 이게 와인색이에요. 이게 와인색 조금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선물해준다 저는 와인색 입을 것 같아요. 와인색? 네. 와인색이 조금 그래도 약간 포인트로 줄 수가 있고 블랙이 그렇죠? 무난한 블랙도 예쁘긴 한데 커플 잠바를 입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스타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렇게 또 확대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든 게 같은 한 가지 소재가 아니라 믹스됐다는 거 소재가 그렇죠. 그 정도는 해줘야 모주룩이죠. 그렇죠. 그 정도로 돼 있고 근데 안감이 기모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하다는 점.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예뻐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세심하게 딱 이러고 보면 I'm DJ Cool. I'm gonna make this. 맞네. 아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레더예요. 레더 비닐이 누가 보통 레자라고 하죠. 레자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사이즈도 충분합니다. 2X 라지까지 아까 보시겠지만 2X 라지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모든 분들이 제가 입어도 미디움 입으면 약간 큰 정도인데 그 정도로 입어도 돼요. 이거는 그렇죠. 그 정도로 입어도 돼요. 이거는 그냥 타이트하게 입으면 타이트하게 입고 좀 헐렁하게 입으려면 이렇게 편하게 입으려면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로 소화할 수가 있죠. 잡을 수가 없네. 또 질러 이거 매주도 매주 지른다. 아니, 근데 지난주 거 제가 입금을 안 했어요. 깜빡하고. 근데 그 뭐야 우리 최 작가님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입금을 안 했는데 그 입금 그게
그 무슨냐 입금으로 신청한 지 일주일인가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바로 여러분들 입금하셔야 되고, 제가 깨알팁 알려드리면, 지금 당장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등록해놓고 무통장 입금으로 주문을 해놓으면 내일 무통장 입금으로 넣어도 돼요. 그래도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요즘 뭐 카드가 없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는 무통장 입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자, 와인과 요거 야구 점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제품까지 만나봤고, 마지막 세 가지 제품은 3부에서 또 만나보도록 할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모이주록 사이트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상품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화진 누나 얼굴이나 아니라고요. 아니면 여기 장인어른 누르시면 이벤트 페이지 오늘 날짜로 적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만원 쿠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네 번째 페이지에 4. 네 번째 페이지에 4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페이지는 4에 네 번째. 김원식 님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김원식 님께 저희가 모주룩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상과 그리고 이 모델 입고 있는 셔츠 선물로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다음에는 몇 번에 드릴 거냐면, 자, 딱 지정해 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참여해주고 계신데, 100번에서 드리겠습니다. 100번, 100페이지. 100번, 100번에서 제가 한번, 문상은 100번에서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배하셔도 됩니다. 그럼요. 허용된 거예요. 규칙입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 남기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주룩 사이트, 그리고 할인 상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서치가 됐네요. 드디어. 두 번째 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아주 깔끔했어요. 짧고 딱 굵게. 자, 그러면 화면 넘겨주시고요. 정육점 쿠폰 어디서 많이 본 선수인데? 아니, 그렇죠. 많이 봤죠. 장인어른에도 많이 나오고 은규도 많이 나오고. 맞네. 가다가 보니까는 나중에는 대회도 뭔가 본 것 같은데? 그 어디도 하여튼 나왔어요. 저기 이제 빅토리랑 아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맞아. 그때 제 기억에 아마 처음 뵀던 게 은규인가 어딘가에서 럼블을 했었을 거야. 기억에 제이스, 그렇죠. 제이스 많이 하시는 선수죠. 네네. 아이고. 네. 네. 자, 상대 미드는 오리아나. 오리아나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만날 확률이 높은 그렇죠. 미드 챔피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갈리오가 어떤 눈을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문력 20. 맞아는 12만. 방어력도 하나 정수해 준 건가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1.4. 네, 1.4군. 죄송합니다. 특성은 21.54. 아까와 또 다르죠. 아까는 확실히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상대 코르키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유틸에 다 준 거는 동일하고 방어에 5만 주고 나머지는 공격에 투자를 했습니다. 21까지 다 준 거죠. 네. 왜냐면 어쨌든 마법 저항력만 올리면 주문력이 자동으로 거기서 반이 주문력으로 또 환산이 되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바텀이 자이라, 케이틀린, 탑은 랭가, 정글은 앨리스입니다. 상대는 정글 바이, 탑 블라디미르, 그리고 코르키 스래시 오리아나네요. 상대편 일단 조금 세일 것 같기도 하고요. 바텀에서는 요즘 또 코르키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상대 한번 눈 볼까요? 가장 네 무난하죠. 21구 29네요. 그렇네요. 21.09가 아니라고 또. 오, 그러네. 보조에 하나도 안 좋네요. 확실히 또 갈리오가 일단 공속을 줬습니다. 그 재사용 감소 대신에 평타로 좀 더 견제를 많이 하겠다라는 거죠. 확실히 그 어떻게 보면 모든 AP들의 그 카운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경기 한번 볼게요. 1경기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도 보여준 미드갈리오 회장인 미드갈리오. 네. 아이디도 굉장히 장인다운. 딱 미드갈리오.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 장인으로 좀 예고를 해드릴까요? 누군데요? 일단 좀 제가 섭외에 들어간 게 일단 피오라 장인을. 피오라 장인. 아니 됐다는 게 아니라 피오라 장인을 모시려고 했는데. 네. 안 들어와 게임을. 신주도 안 받고. 혹시라도 이 방송 보고 계시면 피오라의 장인분. 피오라 장인 찾습니다. 네, 닉네임이 뭐냐면 F 뭐예요? F로 시작하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너무 어려워서 영어라서. 네네네. 다음 주 장인은 누구냐면. 베이가의 장인. 베이가의 장인? 네. 훈?
아니 소리야. 베이가 장인 다이아 1에 계시는. 와 베이가로요? 다이아 2인가? 다이아 1인가? 와 베이가의 장인분을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모실 생각입니다. 와 베이가 정말 재밌겠다. 그리고 그분은 아이디가 굉장히 특이해요. 뭐예요? 모르 기억 뭐 이 어려워 되게 어려워서 친준돼 있고 일단 얘기까지 다 됐어요.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은 베이가의 장인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가도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플레이라서 오래된 그 챔피언이라서 네. 베이가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이 컷에는 굉장히 또 무서운 진짜 무섭죠. 정말 무섭죠. 원컴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챔프가 그렇죠. 그렇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로딩 뭐 거의 마무리된 것 같네요. 네. 뿅. 자 그리고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바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클랜배틀 컬처랜드 클랜배틀 신청 안 하신 분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받고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나인스게임 홈페이지에 확인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그 쉬는 시간 광고 시간 때 보셨겠지만 클랜배틀이 진짜 꿀잼이에요. 재밌죠. 네 요즘 또 난리가 났죠. 또 지난주 이벤트전 사랑해요 클랜배틀이 네. 아주 난리가 나서 용드컵 사랑해요 클랜배틀은 실제 클랜을 클랜에 등록된 네. 저희 그 클랜배틀 클랜의 클랜배틀 페이지에 등록된 클랜들만 참여할 수가 있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워낙 반응이 좋아서 조만간 재개최할 시간이 남다면 네. 저희가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기하고 있어요. 네, 아이템은 전경기와 동일하고 랭가가 영향을 들었다는 점이 특이하네요. 네. 답대기 여기 근데 와드로 왜 와드 박는 걸 못 봤어요. 그쵸? 아 걸렸는데? 근데 이거는 충돌이죠? 아 발이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랭가 너무 마음에 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 랭가 약간 영향 먹어야 되거나 전멸병을 조심하는데 탈진 이건 잡혔네요. 오리아나가 하필이면 오리아나가 네 이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고 스펠 아예 안 쓴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서 스펠 하나 빠지면 그 영약을 어떤 가져간 이득을 못 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아예 라인전에 올인을 하고 스펠 아예 안 쓴 것 같아요.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날 뻔했는데 살긴 사는데 영약 플래시 하면은 그럼 너무 손해가 크니까 라인전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예 죽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 만라인이 퍼스트 블러드 가져가는 거 아니거든요. 장인이니까 또 이렇게 힘든 상황도 잘 풀어나가겠죠. 어쨌든 스매시의 전멸과 탈진은 뺐습니다. 이 점은 또 주목을 해봐야겠죠. 이쪽은 자이라가 탈진을 쓰긴 했지만 전멸은 살아있는 상황. 아 근데 시작이 좀 약간 암울한 게 도라닝 두 개로 지금 시작하게 됐어요. 엄청 암울하죠. 진짜 암울해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오리아나 좀 다른 게 평타도 세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평타 약간 강화를 또 해줬거든요. 특성으로. 그러니까 사실 보면 1경기랑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1경기 코르키처럼 네, 1경기보다 조금 더 암울해 보이긴 합니다. 도란닝 두 개는 네. 잘 피했어요. 좋아요. 들기가 좋습니다. 좋죠. 이렇게 되면 네, CS 손해를 좀 보더라도 딜을 이렇게 바꿔주는 건 나쁘지 않죠. 아 일단 이대면 당연히 먼저 죽이는 거고요. 아까 1경기하고 시작은 똑같아요. 안 맞아요. 공을 예. 네. 물론 우리 하나도 뭐 되게 체력 회복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렙 대 이렙 좀은 정글풍 와 잘 맞춰주고요. 잘 맞춰주네 진짜. 라인은 조금 미는 꼴이 돼버렸죠. 아니요 지금 그게 아니라 CS도 앞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미니언한테 일부러 찍은 것 같죠. 뒤로 약간 빼고 바이가 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지만 주변에 앨리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 네, 네. 봤어요. 살짝 봤어요. 살짝 봤어요. 그거 지금 희한한데 이게 이렇게 되나? 챔프랑 맞붙을 때는 갈리오가 나쁘지 않아요. 네네네. 확실히 마나 소문은 좀 있죠. 근데 마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켜보겠습니다. 엘리스가 미드 한번 노리겠다는 선택. 들기원 좋아요. 한정이 좀 괜찮네요. 좋죠 갈리오. 네네네. 엘리스 왔어요. 전멸 뽑았어요. 고치 맞았고 전멸 쓰면서 잡았습니다. 잡아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바이 왔어요. 대신 맞아줘야죠. 그렇죠. 엘리스 맞아줘. 엘리스도 잘했어요. 엘리스와 미드갈리오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다. 네네네. 라고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요? 한 라인 더 밀고 가야 돼. 그럼 이게 이거든. 이 라인 버리는 거거든. 그럼 오리아나. 같이 묻는 게 좋아. 이거 되게 좋은 판. 엘리스도 센스 있는데? 딱 스킬만 써주고 가네요.
와 진짜 깔끔하다. 바위가 CS 누수 없이 와서 좀 챙겨 먹고 있고요. 이건 차이가 있는 게 이쪽은 바위가 먹은 거고 이쪽은 갈려가 먹은 거. 그렇죠. CS 차이가 거의 뭐 8개 아이템 조화의 성격 바로 나왔죠. 그리고 물약 더 구입해 줍니다. 이쪽은 신발 말고는 무빙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맞게 되면 슬로우까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오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전멸이 또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릴 수 있거든요. 이거 돌풍 쓰면서 가야죠. 아 곧바로 성배가 나왔네요. 성배 바로 나왔어요. 이거 CS 도시 한 개밖에 없었어요 지금. 두 개 정도 보면 되고 이건 뭐고 스킬로 아 하나 놓치나? 네 하나 뭐 놓쳐도 되죠. 그래도 웨이브 하나 앞서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지금은 앨리스가 더 셉니다. 지금은 앨리스가 더 써요. 그렇죠? 아,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예측잼. 네 어차피 손싸움이에요. 그렇죠. 엘리트가 더 셀 수도 있고 오리아나가 더 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리아나가 더 무빙이 좋았기 때문에 오리아나가 센 걸로. 아 바텀에서 솔킬이 나긴 했는데 바위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와주면서 근데 바위도 적당히 쫓아가지 않으면 잡힙니다. 아니, 쉴드 때문에 쉴드 있죠. 네 전멸 이거 맞죠? 때려야 돼. 때리는 게 나을 텐데 오메? 아 사네 이걸 사네. 어디가? 이걸 사네. 아 근데 강타 네 저 언제나 그 여지를 남겨놓죠. 네네네 항상 뭐 이건 당연한 캐스팅 이러면 항상 그렇죠. 네. 자 이렇게 CS 차 10개 정도 걸려놨고요. 아 진짜 좋아요. 마나 없어요. 오리아나 벌써 마나 없어요. 게다가 조금 전에 앨리스가 점화까지 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스펠도 전혀 손해본 게 없어요. 갈리오가 먼저 돌아오죠. 그렇죠. 미드 싸움 굉장히 유리하게 펼쳐나갈 수가 있고. 네. 아니 너무 잘 맞춰요. 이게 스킬이 1경기도 그랬지만 이게 갈류가 스킬이 되게 뭐 돌풍은 되게 빠르고 네. Q는 어쨌든 강력본이니까 그렇죠. 맞추기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또 투돌한이라 그 만화 회복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라인은 지금 완전히 갈류가 지금 압도하고 있는 게다가 지금 궁극기를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안 맞았긴 했는데 이건 없죠. 돌풍으로 미니언 먹으면서 얘까지 피해줬어요. 네네. 아 이건 좀 이건 무빙이 좋았죠. 어쨌든 이득 챙기고 있습니다. 글로벌군은 바로 뒤쳐지고 아 이게 좀 공이 좀 아쉽네요. 방금 가만히 멈칫하면서 무빙 보고 지금 쏜 것 같은데 스킬. 네. 이거 다이브. 아 이거 다이브 돼요. 왜냐면 주탁이 있어서. 그렇죠. 먼저 이제 먹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바위가 너무 근처에 있어요. 근데 죽고 빠질 수 있어요. 부탁이면. 아니면 또는 오히려 차라리 역갱을 봐서 봤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오 느려 주네요. 잘했어요. 공공공 듀란드 석사 이거 풀리면 죽죠. 마지막에 풀리면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위까지 무리하지 않네요. 네. 무리하지 않습니다. 는 여기까지. 눈 헤이크고 아 이거 앨리스 못 잡아요. 도망이죠.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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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맹 도맹. 아 새끼 거미가 마지막 그 한번 맞아줬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거는 앨리스가 잘했어요. 진짜 알았나. 앨리스가 잘했고 갈료가 잘 호응을 해줬죠. 와 호응도 정말 장난 아니고요. 아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스킬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와 진짜 세다 갈료. 성배 하나 나왔을 뿐이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먹고 미래너스 돌아가고요. 앨리스가 되게 잘해줬어요. 자 블루 타이밍 CS 많이 앞서 나갑니다. 정말 많이 앞서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 지금 정보 선수 빅돌단 밀더니 빅돌 물 좀 들었네요. 네, 농담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 어쨌든 그러니까 이분은 잘하는 캐릭이 따로 있으세요. 그 정주 쿠폰님도 나이스 게임 TV 하는 럼블로 처음 인연을 맺었었고 제이스 잘하는 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아무래도 장인한테는 좀 그런 게 있죠. 자 이쪽도 블루 어쨌든 미드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탑도 보시면 CS는 어쨌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블라디가 초식이라고 하더라도 CS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초반 영향 스타트가 좀 크긴 했고요. 버티 파밍까지 블루 타이밍 또 버티 파밍이 꿀이죠. 강도까지 쓰면서 완전 꿀이죠. 와 이게 장난이 아니네. QW 방벽을 그 다음에 찍어주네요. 단원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 이거 갑자기 됐죠. 와 이게 간지러워. 그러니까 결국은 미드 AP
챔피언한테는 확실히 너무 카운터가 됩니다. 지금 이게 조아혜 선배가 마법 실제로는 주문력을 안 올려주지만 마법